120년 전이 최초의 해외 이민자가 조국을 떠나며 출발한 곳이 바로 인천이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. 한 세기를 훌쩍 넘는 한민족의 이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유승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1902년 12월 22일 영화의 날씨 속에 인천 앞바다에 정박 중인 이민선에 몸을 실은 121명의 이민자들. 20여일의 긴 항해 끝에 이들 중 86명만이 미국 하와이에 도착해 노동자로의 고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. To say that they worked hard and sacrificed would not even scratch the top of how hard they work. 첫 공식 이민 출발지였던 인천에서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한민족의 이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.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선 한민족의 이민 역사와 현재 한인들의 삶을 담은 특별전이 열리고 있고 이민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할 수 있는 전시인데요. 그중에서도 가족의 이야기가 좀 곳곳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하와이로 이민선을 타고 떠났던 인천 아트 플랫폼에선 한민족 혈통의 시각예술가 18명의 영상과 조각, 미디어 설치 등 45점의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. 이분들의 좀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나 겪었던 그런 아픔들이 좀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전에는 여기서 떠났지만 저기서 다시 우리 국내에서 그분들을 모셔와서 여기서 함께 전시를 하는 것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낯설고 힘든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낸 한인 이민자들. 전 세계에 정착하고 그 사회의 주류에 편입된 해외 동포들의 120년 활약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.